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임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네, 반가워요. 오늘 처음 함께 하는데 오늘 기대됩니다, 방송. 네, 너무 네. 떨리기도 하고 뭔가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정말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표정 별로 안 아니에요, 좋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맛있는 먹거리가 또 앞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네. 웃으면서 이렇게 하하우 인사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점심시간에 제가 뭐 신논현역이나 또 어디 주변을 쭉 돌려보는데 맛집은 항상 줄이 엄청나더라고요. 그죠, 너무 그쵸? 어마어마하게 기니까 네? 이게 또 지금같이 추울 때는 서서 기다리기도 그렇고 너무 맛있는 집이니까 네. 또 안 먹기도 그렇고 그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맛집에서 뭐 한번 맛보려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대신 대량으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화랑 불닭발 준비했는데요. 닭발 좋아하세요? 저는 닭발을 정말 좋아해요. 진아 하면 닭발 딱 떠오르듯이 아, 진짜? 뭔가 주변에서는 다 닭발 하면 진아 너 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 닭발이 우선 맛도 있고 양념 맛도 있고 불맛에 정말 군침이 도는데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닭발이 핫이슈가 되냐면 닭발에는 콜라겐이 있잖아요. 맞아. 그 여성분한테 특히 좋은 콜라겐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뭐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도 또는 맛을 위해서도 매운맛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닭발 하나 먹었을 뿐인데 벌써 만족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해요. 그쵸? 진짜. 매운 거 먹죠. 스트레스 풀죠. 게다가 피부 미용까지 생각해보죠. 오늘 닭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맛있는 야식도 드시고 네. 피부 미인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이유 때문에 진짜 연예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이쁜 연예인들 보면은 대부분 다 닭발 좋아요. 맞아. 그쵸. 정말 못 먹게 생겼는데 닭발은 챙겨.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 특히 티카인티카나 뭐 계란찜과 함께 해주신다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도 한번 조리해서 먹어볼 텐데 우선 이 화랑 닭발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에 한번 이렇게 말해도 되죠? 아, 그럼요. 네, 그 네. 창에 쳐보시면. 바로 막 떠요. 맛집이라는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정말 네. 많이 뜨고 맛집 방송에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진짜 여러 방송에서 와. 보고가 된 그 맛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먹어볼 수 있게 되면 너무 기쁜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 집에 직접 가서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닭발을 워낙 좋아하니까 한번 네. 먹어보고 어느 정도의 맛인지 한번 진짜 표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니아라고 하시니까 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신논현역 근처에서 일을 자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있어요. 뭐 점심시간이건 퇴근시간이건 줄 서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중에 하나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 집 중에 하나 맞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 닭발 매운 거 핫한 그 이슈 때문에 뭐 화성인이나 뭐 매운 맛집 이런 맛집들 TV 출연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서 항상 빠짐없이 나왔던 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때 우결? 네. 거기서 홍진경 네. 씨랑 같이 나왔었대요. 거기서 먹는 저는 그 장면을 봤었거든요. 홍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진짜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 가기가 잘 안 돼가지고 솔직히 맛집을 찾아가긴 하지만 그렇죠. 너무 멀게 되면 또 저는 안 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요. 집에서 먹을 수 있게 잘 나와서 한번 경험해볼 수 있다니 정말 설레고 빨리 먹어보고 싶고 정말 침이 자꾸 돌아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이 제품은 그 똑같은 동일 제품 맞는데요. 다만 우리가 집에서 해 먹을 것 같기 때문에 간편하게 여러분들 조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첫 번째 방법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정말 이 불맛이 중요하잖아요. 무뼈 닭발의 불맛이 중요한데 네. 그 숯불맛을 더 강렬하게 느끼고 싶다면 이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귀찮긴 해도 솔직히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라이팬에 3분, 4분 정도만 달궈주시면 정말 그 곳에 가서 먹는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네. 있고요. 이게 좀 귀찮다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들 그냥 꺼내 놓으세요. 네, 꺼내 놓으셨다가 꺼내 놓으셨다가 냉동 보관하셨다가 꺼내 놓으신 다음에 그 뜨거운 물에 한 7, 8분 정도 그냥 쭉 담가 놓으세요. 담가 놓으시면 그걸 그대로 말랑말랑 콜라겐에 가득한 닭발 그대로의 모습을 드셔보실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이것도 네. 귀찮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귀찮고 난 귀찮은 짐이다. 다른 방법 없을까 하면 있잖아요. 뒤에 보이시겠지만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냥 3분 정도만 돌려주세요. 그냥 혼자서 딱 조리해주고 그냥 네. 뜯어서 바로 드시면 돼요. 그쵸. 그래도 쫄깃쫄깃하면서 맛있는 그 닭발의 맛을 즐기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닭발을 불가하니까 그 매콤한 양념에 쫀득쫀득한